네, 경찰관들 맨 땅에 쪽잠인데요. 바로 사진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 저기가 어딘가요? 지금 어쨌든 네. 그냥 로비 현장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죠, 위원님? 이게 한국도로공사 네. 그 김천 본사예요. 지금 24일째 그 민주노총 조합원들 한 250여 명이 이 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그 정규직 네. 관련돼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지금 맨바닥에 누워가지고 쪽잠을 자고 있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정말 화나는 장면입니다. 그렇군요. 정작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경찰들이 그야말로 찬밥 신세가 된 건데 사실 며칠 전인가요? 저도 그 여성 시위하시는 분들이 상의 탈의를 해서 경찰관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이었는데요. 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농성을 벌이면서 이 여성 근로자 수십 명이 이제 이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려고 하자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러면서 이 티셔츠 이런 상의를 네. 벗으면서 이제 접근에 맞선 겁니다. 그래서 이 농성장을 둘러싸고 있던 이 남성 경찰관 이 수백 명이 이 접근하지도 못하고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졌는데요. 이렇게 좀 농성이 길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죠? 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이제 이 직접 고용은 대법원이 직접 고용을 하라고 이 판결을 내준 근로자들에게만 이 네.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이 판결 확정된 근로자뿐 아니라 네.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인 근로자들에게도 모두 직접 고용을 적용해라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집회의 자유, 권리 보장해야겠지만 경찰관들도 조금 잘 그 진압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김천 경찰서장이 해명과 사과를 했습니다. 점거 초기 크고 작은 시비와 몸싸움 등이 발생해서 일일이 챙기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휴게의 공간과 대기 공간 등을 마련해서 불편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집회 환경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